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얼마든지 모양을 낼 수도 있겠죠? 물론 동전 모양으로 쓸어도 되겠지. 이렇게 해서 팬에 넣고 당연히 소금 좀 뿌리 좀 뿌려서 조금 이제 재워놨다가 밀가루 묻히고 그거를 내려서 계란물을 좀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빵가루를 좀 묻혀야지. 그래서 튀겨주면 되지. 요즘 여름철이니까 가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가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아요. 그래서 노릇노릇해지면 이렇게 꺼내면 돼.